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일컫는 말 중에 조용한 아침의 나라란 말이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 바꿔야 될 때가 올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뜨거운 아침의 나라. 아침부터 땀이 줄줄줄줄 네, 나니까. 뜨거운 아침의 나라.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참, 조용한 아침의 나라 말고 또뭐 우리나라를 뭐 가르키는 또 말이 동방예의지구. 동방예의지구. 그렇죠. 뭐또 배의민족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동방에 싸가지 없는 나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요새 싸가지들이 없어갖고, 아, 네. 예. 그래서 뭔가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예, 같네요. 네, 네. 아침에 조용한 나라 그건 바꿔야 될것 같아요. 네. 아침에 아우 너무 더워요. 너무 뜨겁습니다. 정말 요새는 안 그래도 기후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데 그 양극화가 옛날에는 어쨌든 사계절이 한 3개월씩 적당히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한 5개월, 1개월, 5개월, 1개월 1개월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기간으로 양극화된 또 것까지도 어떻게든 뭐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그 더울 때 온도는 더 더워지고 예. 추울 땐더 추워지고 이러니까 익스트림해지죠, 이제 막. 점점 익스트림해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더울 때는 거의 뭐 동남아의 열대 기후를 방불케 하는 그 정도의 더위에 추울 때는 시베리아의 예. 폭한을 방불케 하는 그 정도의 추위를 매년 겪으면서 그러니까 사니. 뭐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그 외국인 네네. 노동자분들 오시면 다 더워해요. 다 땀을 더워하죠. 뚝뚝뚝뚝 흘리고 뭐 이제 뭐 이집트보다 더 더워요. 네, 어딜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 어딜 대구를 아프리카에 비교하냐고 대구가 훨씬 그러니까 또그 겨울에는 막 소련 사람들 춥다 덥다고. 그러고 아뭐 어떻게 살려는 건지 모르겠어. 네. 네, 뜨거운 아침의 나라. 예, 뜨거운 아침에 나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한달반 정도의 지옥이 남아 있으니까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최대한 낮 시간에 활동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네, 일상을 세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요, 팬더 재팬의 트레디셔널 7단 텔리캐스터 모델인데요. 지난 시간에 계속 트레디셔널을 저기 리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원래 기존의 클래식에서, 여기 이제 2018년형 모델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실제로 일본에서는 작년부터, 2017년 클래식이 때부터 예. 이미 이제 단종이 되고, 클래식이 없어졌어요? 네, 트레디셔널로 바뀌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라고 이제, 재팬의 나머지 기타 스펙에다가 USA USA 픽업을 픽업이라고 박은 하이브리드라는 모델 라인들로 분화가 돼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약간 팬더의 트레디셔널이라는 말이 붙은 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깁슨이야? 뭐야? 약간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것 같은 그런 네이밍인데 이 트레디셔널이 가격이 다른 뭐 라인들 보면은 그냥 무작정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예, 말장난을 했다라는 멋진 느낌 이름을 막 갖다 붙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좀 있긴 있는데 이 지금 트레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모델도 예,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새로운 노선의 예. 변경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물론 전체적으로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올랐지만 그래도 다른 라인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떨어진 모델들도 있다라는 게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에 70 텔레캐스터는 클래식 시절에 103만 9천원이었고요. 지금은 할인가 기준으로 124만 9천원. 해서 21만 원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이게. 메이드 인 재팬의 98cm 전장, 44 플러스 2mm 두께, 74mm 12플랫 뒤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바디 애쉬. 그리고 이게 이제 트레디셔널과 기존의 클래식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애쉬에서 그 목재가 바뀐 게 하나 있었죠, 예, 엘더로. 엘도로 바뀐 예, 게 있고요. 근데 바디 목재가 바뀐 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그게 예. 하나가 유독 좀 특이한 경우였고 대부분은 기존의 슬림 C 쉐입 넥에서 U 쉐입 넥으로 쉐입으로 이제 넥 쉐입이 좀넥 바뀌었죠. 쉐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주감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스펙 그대로입니다. 네, 원피스 메이플 U 쉐입 넥이고요. 아주 깨끗한 하얀색 아, 메이플로 깔끔해. 통넥 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크롬 다이캐스트 머신 헤드, 너트 너비는 41.91mm의 본넛에 7.25인치 184mm 지판공률 반지름. 이게 이 빈티지한 지판공률 반지름이 또 적용이 이건 네, 돼가지고 1펜의 가장 특별한 또 스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25. 잘 보기 힘들죠. 지금 저기 미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5인치가 예, 그렇죠. 나오고 완전 빈티지 예, 막 예전에 무슨 막 커스텀 샵 에스콰이어 막 말하고 커스텀 샵막 이런 거나 가야 7.25 가끔 볼수 있습니다. 네,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 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6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배럴 세들. 예, 배럴 사들이죠.
네,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무게는 조금 그래도 뭐 무게감이 무겁지가... 살짝 느껴지는 네. 그 정도 느낌. 제가 무겁지는 않습니다. 3.36을 썼는데 전 44를 썼는데요. 일단 이번에 뭐 맞히실 것 같습니다. 비슷했던 거 같은데 거의 퍼펙트하게 맞히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뭐 워낙에 지금 뭐 무게에 선생님이 퍼펙트하게 맞히신 것 같은데요. 퍼펙트인데요? 아, 퍼펙트하게 맞히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야기였군요. 아 이게 퍼펙트군요. 야 3.4 어, 선생님 갑자기 며칠 사이에 또 퍼펙트를 하셨네요. 아 이게 이거는 아 이길 수 없어.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네, 3.36 퍼펙트 하셨습니다. 야, 이거 야 이 좋다. 선생님 집에 저울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36 무게 나왔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어...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저희 하나 보여드릴 게 있죠? 아, 요거? 네,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트레디셔널 모델들을 보면서 아 뭐가 많이 또 달라졌다 싶은 게 이제 색상 문제인데 새로운 컬러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새로운 컬러인데 네. 그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캘리포니아 블루. 네, 캘리포니아 블루. 그리고 이거 플라멘코 네, 핑크. 캔디 탠저린. 캔디 탠저린. 뭐 블루 캔디. 아,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색상들이 있는데 얘는 지금 일단 저겁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예. 하이브리드 모델. 이게 지금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은 아메리칸 빈티지 58 텔레캐스터 픽업이 장착된 뭐 팬더 재팬의 하이브리드 맞다. 60 텔레거든요. 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께 요 색상 보여드리려고 플라멩코 핑크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색상들이 많으니까 아유. 기존에 없었던 예쁜 색상들 위주로 여러분들 골라가시면은 아주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기타 성능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색상이죠. 그렇습니다. 아 이건데 막 색상이 막 무슨 이상한 색깔을 그러면 별로 사고 싶지가 않죠. 네. 색상이 좀 후졌을 때는 너무 예뻐요. 아, 그 플라멘코 그 새 있잖아요. 네. 새. 네. 새 부리색. 네. 아주 예쁜 색깔이 나옵니다. 이거 잘못 칠하면 돼지 백가죽 색깔처럼. 돼지 핑크네. 핑크, 네, 돼지 핑크. 핑크 예. 핑크 나올 뻔했는데 예. 플라멘코 핑크 예쁘게 잘 나왔어요. 아, 잘 나왔네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소리가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마샬에도 잘 어울려. 오우. 크런치 박스. 마샬 게인. 안정적이에요. 네. 네, 바로 반주 붙여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게... 이 성실하고 풍성한 사운드. 이게 이번에 그 1펜 어떤 트레디셔널의 전체적인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1펜 지금 트레디셔널 사운드는 대부분 이런 식의 좀 성실하고 풍성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꽉 찬, 꽉 찬. 네, 그런 새로운 계통의 트윙 사운드를 보여주고 네. 있어요. 그래서 뭐냐? 결국 이 정도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고 믿고 색깔을 보고 선택하면 되겠다. 그렇죠.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 사운드 쭉 들어봤고 아마 이쁜 색은 이쁠수록 빨리 빠질 거예요. 네. 시청자 안주평은 2175화 잭슨 USA 필 콜린 시그네처 저희가 엄청난 호평을 받았었죠. PC1 이게 정말 교영 씨도 그랬고 뭐 선생님이나 저도 그랬고 가장 뭔가 힘 있고 좋은 메탈의 기준이 되는 사운드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펜타토닉 워터님 오랜만에 소름 돋는 개인 톤이네요. 기타의 성격은 다르지만 켈리 개인 톤 들었을 때 전율감이 느껴집니다. 오. 켈리가 악마를 소환할 듯한 폭발적인 스트레이트 펀치감이라면 이 기타는 상대에게 강펀치를 피하고 정확하게 풀파워를 낸 아름다운 펀치감이랄까요? 이렇게 켈리와 비교를 해주셨네요. 크로스 카운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깔끔한. 예. 그 있죠, 옛날에 킹갓 제너레이션 충무공 이거 예, 좋은 예. 말 합쳐서 쓴 거. 여기에 김병호.com이 들어가요. 한줄평, 간만에 킹갓 제너레이션 충무공 이순신 김병호.com 투숙하니 레드아이급 기타 이렇게 하하, 영광입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 한줄 편지. 예, 성능이 어느 정도 되면은 한 줄 편두겠다. 색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만듦새가 워낙 좋아갖고 네. 뭐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저는 이 70 아주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목적으로 구매를 하셔도 충분히 기본 이상을 해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고성능 펠렛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줄 편 패션 70. 패션 70. 네. 저희가 오늘 핸드드펜 트레디셔널을 5개 연속으로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육구텔레입니다. 육구텔레. 유명한 페이즐리죠? 네, 육구텔레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어요. 6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페이즐리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가장 좋은 적깁니다. 네, 기회고요. 다음 시간에는 50 스트랫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60 스트랫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70 스트랫. 이렇게 해서 오늘 5대 연속으로 펜더 재팬 트레디셔널 시리즈를 한 번에 몰아서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몰면 몰수록 결국엔 지금 이 정도의 퀄리티 싸움에서 중요한 건 색깔밖에 없다. 네. 이런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60하고 70이 나왔으니까 네. 그걸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주가 아주 기가 막히네. 네. 오늘의 70 텔레테스터 점수였고요. 가장 8.5, 8.5. 네. 지금 제가 보기에 거의 오늘 나온 대부분의 기타가 8.5를 받아갈 거라고 네. 예상을 해봅니다. 약간 범용성이 떨어진다 싶으면 8.0 갈 거고요. 근데 또 약간 9.0 나오기에는 또 약간 좀 펀치력이 좀 부족해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아니, 여기 엉터리에서 놀 것 같아요. 저기다 또 펀치력까지 가세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혹은 색상의 펀치력이 엄청난 게 있을 그렇죠, 수 있어요. 예. 네. 다음 시간에 바로 페이즐리 아름다운 펠레 6만 원 떨어진 페이즐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